스승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들 그 화상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미국의 지금 이 인구가 지금 한 5만 명 넘게 지금 사망했는데,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데, 올바르게 한다면은 그 스승 법문에 말씀하셨듯이 그냥 일상생활을 갖다가 정상화하고, 연세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을 격리시키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맞는 건지,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지금 이 현상을 갖다가 올바르게 운영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 것인지 좀. 예를 들면 우리가 동안거 공부를 하고 나서 2월 달에 영동달이 있는 거나 같아요. 영동달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칠 사람은 다치고 죽을 사람은 죽고 뭐 이런 작업들 가는 뭐 요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에 안 걸려야 되는 거죠. 여기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걸 말하기에 내가 참 조심스러운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안 하고 사회에 쓸데없이 돌아다니고, 쓸데없이 무슨 행동을 하고 요렇게 하는 거는 전부 다 두드리 걸리는 거거든 이게. 지금 바이러스가 신장이에요. 바이러스가 우리 공부한 사람들은 요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할 거니까, 신장이니까 전부 다 지금 두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면역성이 강하고 건강하게 생각하는 사람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이겨내요. 이겨내는데 조금 이렇게 면역성이 너무 떨어지게 산다든지, 세상에 지금 살 의욕을 다 놓은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이게 빨리 떠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사회에 건강하게 활동할 사람들은 여기 안 다쳐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회가 지금 이렇게 가치들 이렇게 우왕좌왕하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조금 시간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격리가 되고 하는 것인데 이 한번 바람이 지나가야 돼요. 어차피 그렇게 이제 요런 것들은 우리는 사회 뭔가 희망을 가지고 활동하는 준비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치지를 않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뇌를 관리 안 하고 함부로 그냥 방치하고 그냥 이 삶에 의미 없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희생이 많을 거예요. 요번에 국제적으로 그런 게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요런 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 사람은 뭐 희생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갔다라고 해서 뭐 이게 뭐 끝나보는 게 아니고 영혼은 죽는 게 아니거든요. 윤회를 할 사람들이고 전부 다또 요럴 때 전부 다 정리가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인간으로 사는 거는 끝나지만 영혼이 윤회하는 거는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하지는 말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니까 사람들이 뭐 많이 죽는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뭐 뭔가를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지금 떠나는 거지만 또 윤회해갖고 올 준비를 하니까 너무 그렇게 힘들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이게 뭐 나와서 조금 너무 이렇게 활동을 뭐 사회적인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와서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한다든 이런 사람은 희생이 돼요. 되는데 꼭 사회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희생되는 법은 극히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코로나 바이러스 법문 중에 보면은 3대 7의 법칙에 의해서 이 지금 현재 인구가 70억 안팎이어야지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 지금 이제 77억 정도 되니까 지금 많은 그 인구 조절이 필요하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원시 반분할 때까지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인구는 계속 그 70억입니까? 70억 안팎이죠. 70억 안팎. 그게 70억이 딱 맞아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이 경고성이거든요, 지금 이게. 70억 안팎으로 우리는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80억, 90억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 지구촌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지구촌에 이 뭔가를 지금 제어할 수 있는 미션을 주는 것이 인간 숫자로 지금 이게 계산을 하면 돼요. 30%대 30%의 인구가 있어야 되고 70% 때는 70% 인구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지금 여기서부터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요걸 지금 어떻게, 이걸 만져가느냐.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류가 지적인 사회가 돼야 인구가 줄습니다. 인구 지식 사회가 되면 인구가 줄어요. 인구가 무식한 사회가 되면 인구만 는단 말이죠. 그게 이 인류 사회를 지금 지식 사회로 만들어주는, 그것도 질 높은 삶을 살게 해주는, 요런 것들이, 인류 대민 사업이 지금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질이 약하면 인구가 불어나고, 질이 좋으면 인구가, 이제 그 정리가 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벌써 지금 인구가 줄기 시작을 거진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때까지 불었던 게 인구 감소가 일어난단 말이야, 조금씩. 이걸 걱정들을 하는데, 이거는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그것이 우수한 사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식만 자꾸 놓으면은 이 동물적인 삶이고, 이 사람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활동하는 사회로 가야 되는 거지, 자식만 자꾸 불리는 그런 나라가 되면 질이 떨어진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구는 어느 정도 팽창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류 사회가 지적인 사회, 조금씩 지식을 갖추는 사회, 이제 후진국들도 지식을 갖추면서 일어나게 하는, 이 인류 사회 같이 활동함에 동참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인구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많이 나라 못 나라 하는 게 아니고, 삶의 질이 좋아짐으로써 인구 정책이 스스로 일어나게 돼 있다, 이 지구촌이. 그렇죠. 이제 고는 작업을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거죠.